1년에 몇 번 못 뵙는 부모님께 얼굴 좀 색다르게 내비칠 수 있는 신박한 제품이에요. 바로 N사의 디지털 캔버스 액자입니다. 처음 설치할 때 휴대폰과 액자를 연동해주면요. 나중에 서울 집에 앉아서 모바일 앱으로 업로드만 하면 대구 부모님 집 액자에 방금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을 금방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 손주들 그새 얼마나 자랐나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작은 휴대폰 액정으로 보는 게 막 잘 안 보이시니까 그러네요. 막 보안경 끼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럴 때 이 디지털 액자로 현재 모습을 바로바로 공유해 줄 수가 있는 거죠. 액자 옆면에 있는 SD카드 슬롯으로 개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액자의 상태를 편리하게 제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디지털이다 보니까요. 와이파이와 전원 연결은 필수겠죠? 그 부모님들이 2-3일에 한번 뵙는데도 매일 아침에 사진 좀 이렇게 하시거든요. 보고 싶으니까. 하루 만에 얼마나 자랐는지를 또 확인하셔야 맞아. 돼요. 매일 보내줘야 돼. 네. 근데 그럴 때 저 액자가 있으면 훨씬 크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너무 같고 신기하다. 안 그래도 이제 애기 100일 사진을 찍어서 드렸는데 그걸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서 막 붙여서 걸고 이래야 되니까 과정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계속 사진을 바꿔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제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을 필요도 없고 디지털 파일을 번거롭게 막 출력하고 신청하고 할 필요도 없이 사진을 파일 그대로 감상하는 시대가 된 거죠. 근데 부모님께서 이 액자를 조작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을까 그것도 걱정돼요. 잘 못 쓰실까? 아이고 염려 마세요. 액자를 다루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먼저 액자 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여주시면 이 제스처에 반응해서 액자에 뜬 사진이 샥 바뀝니다. 우와. 그리고 주변의 빛을 감지해서 거기에 맞게 액자의 조도도 함께 바뀝니다. 세로로 돼 있던 액자를 가로로 뉘면 캔버스 사이즈에 맞춘 작품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표시한다고 해요. 그뿐만이 아닙니다. 이 제품이 다소 고가인 이유가 있는데요. 이 액자 하나면 부모님 집이 미술관으로 변신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.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만 하시면요. 전 세계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3만여 점의 명화도 거실에서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야,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. 명화는 물론이고 사진 작품도 보실 수 있습니다.